좋은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 제 질문은 그거예요. 주식을 산 거 마이너스 된 거야.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할 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샀을 때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먼저 따져. 왜 샀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왜 사게 됐어요? 튼튼한 기업이고. 튼튼한 기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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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대답을 하셨는데 친구분하고 동업할 때 이런 거 보고 통합해요? 친구분 동업할 때 뭘 보고 통합하죠?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얘기 보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거잖아요. 튼튼한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년에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50%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되게 잘 벌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나쁜 뉴스가 있어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근데 중국에 수출하는 게 좀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 50%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때문에 생기는 매출의 감소가 얼마큼 될까? 5%밖에 아닌데 주식가는 50%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과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지 내가 왜 샀을까? 그다음에 그런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의 이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ROE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 회사가 새로 투자하는데 ROI가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가 뭐 야구 구단을 인수한다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전체 시가총액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된다든지 제가 안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회사가 좀 잘 나가는데 막 4억을 갖다가 화려하게 짓는 기업은 난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과도하게 4억을 짓거나 할 때 그때는 경영진의 결정이 좀 정말 주주를 위한 결정일까? 그렇잖아요. 4억은 일하는 돈이 아니죠. 내가 돈이 많다 자랑하는 거는 될 수가 있지만 진정으로 그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야구단 살 때 그거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회사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라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만약에 5천억인데 야구단 하는데 2천억을 썼다 그러면 그렇죠. 잘못된 회사겠죠. 그래서 주식이 재미난 거예요. 시장이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재미난 거죠. 근데 시장은 주식 가격은 과대하게 반영할 때가 있고 또 과도하게 좋게 반영할 수도 있고 나쁘게 반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은 예예요. 주식 가격이 막 뛰잖아요. 막 몇십 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정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를 해놨으면은 좀 냉정하게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막 과대로 과열되고 그럴 때는요, 막 너도 나도 막 주식에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근데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올라갈까? 왜 내려갈까? 떨어지더라도 과대가 떨어질 때. 그게 현명한 거죠. 고등교육을 받았다 치더라도 경제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회사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요. 영어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쪽으로 가겠다. 근데 한 번도 바이오 쪽에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막 5배가 뛰어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냉정하게 알 필요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가 막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럼 또 주가가 뛰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당하는 거죠.